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서유경입니다. 진주시가 제 70회 개천예술제를 촉석 산성아리아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개천예술제는 7일에서 14일간의 일정으로 진주시와 진주성에서 열렸습니다. 촉석 산성아리아는 진주대첩을 주제로 당시의 긴박한 승전 상황을 창작 뮤지컬로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70회째를 받은 개천예술제는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진주성 촉성로에서 서재와 개제식을 시작으로 진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송출까지 다채롭게 펼쳤습니다.